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어,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응? 월요일이에요, 벌써. 응?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응? 계속 돌고 도네요.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이었는데, 예전에는 어, 금, 토일까지 와가지고 벌써 월요일이 왔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 하루하루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응?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제 가장 바쁜 철이에요, 이제. 어, 이제 봄이 오기 때문에, 어, 이제 슬슬 또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도심지의 삶은 바쁘죠? 직장 다닌다고. 또 시골의 삶은 또 바빠요, 또. 시골도 나름대로. 할 일이 많아요. 완전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서 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어, 하여튼 건강 잘 챙기면서 또 하루하루 보냅시다. 이 나이 먹을 때 건강 잘 챙겨야 돼요. 어, 요즘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다 보면은, 음, 사과를 잘안 하는 것 같다고, 사과. 어, 잘못을 했으면 사과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어,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그래요, 정치인. 이 정치인들 보면 사과하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어. 꼭 나쁜 짓을 하고 뭐 걸려들어야지만이, 그때서야 어, 사과하는 모습을 보긴 보는데, 어,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 계속 함께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이쯤에서 끝내야 할지 그런 애매한 사람이 있다 그런 애매한 사람이 있다면은 어, 사과할 때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한번 음? 보시면 어, 사과할 때 네가 먼저 그래서 라면 잘못, 잘못을 저지른 이후부터 만약에 또 내세운다면은 어떤 일이든 구차한 핑계를 댈 사람입니다 근데 사과할 때 너도 그러지 말라고 말하면서 어, 화해를 가장해서 나를 바꾸려고 한다면 어, 뭔가 관계를 계산적인 그런 거래처럼 여기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좋은 관계란 뭡니까? 옹색한 그런 몇 마디 말로 다져지고 어, 수지 타산이 맞아야만 맺어지는 그런 헛된 무언가가 아니에요. 무언가가 아니다. 평생 친구인지를 판단하려거든요. 음, 사과할 때는 그 어떤 이유도, 조건도 없이, 어, 사과만 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어, 쿨하게 하는 거지, 쿨하게. 어, 쿨하게 하면 됩니다. 아, 근데 안 하더라고, 뭐는. 쓸데없는 자존심만 내세운다고 해서 될게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3월 이제 셋째 주가 시작되죠. 오늘부터 기업들의 그 정기 주주총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 주총에서 공유될 그 지난해 실적과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이, 음, 모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 17일날 한국 예탁 결정에 보니까 18일부터 2 1일까지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콜딩스, 대한항공, KB 금융지주, 우리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어, 상장법인 371개사가 음, 주총을 어,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삼성전자는 오는 20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전자업계 가운데 어, 가장 먼저 이제 주총을 이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어, 지난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 악화로 15년 만에 가장 적은 영업이익을 기록 했어요. 6조 5,670억인데, 어, 주력사업 분야인 반도체 부분의 적자가 약 15조 원에 달았던 만큼, 추총에서는 어, 향후 실적 부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 질의와 음, 답변이 집중될 예정이라고 하죠. 또 삼성전자의 그신임사회이사로 내정된 어, 로봇 전문가, 음, 조혜경 한성대 교수하고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 등에 대한 선임 건과 이사 보수 총액 한도를 480억에서 음, 430억 원으로 감액하는 건 등도 어, 이번 주총의 주요 안건이라고 하네요. 다만 2019년 이후 등기 이사에서 제외됐던 이재용 회장의 등기 이사 안건은 어, 이번 주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종가 봅니다. 어, 사법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만이 어,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재밌는 거 있네요. 삼성 전자가요. 그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어, 30만원대 갤럭시 A15 LTE 이거를 이제 국내에 출시합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를 한것 같아요. A15 이게 딱 좋은 것 같아. 가성비 좋네요. 어, 비싸지도 않고 30만원대니까. 아이들이 쓰기에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A15LTE는 음, 319,000원에 슈퍼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디스플레이하고 5천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가 탑재돼요 그리고 삼성페이가 있어 삼성페이 아주 편하죠 어, 163.9mm 가 6.5인치짜리 대화면에 음, 갤럭시 A15 LTE는 최대 90Hz 화면의 주사율을 도입을 했고요. 어, 비전 부스터 기능을 통해서 야외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블루라이트를 줄여주는 편안하게 보기 기능으로 눈의 어, 피로를 최소화 해주죠. 어, 갤럭시 A15 LTE를 보니까 아주 좋아요. LTE. 뭐 5G 필요 없어. 이거는, 어... 삼성페이를 지원해서 온, 오프라인의 간편결제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도 됩니다. 등본이나 초본도 되더라고 발급받을 수 있고 뭐 항공권, 영화 티켓, 멤버십 등 이런 편리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울러서 삼성녹스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요. 어, 그리고 5천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를 비롯해서 5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200만 화소의 접사 카메라 등총 3개의 후면 카메라를 탑재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상황에서 최적의 촬영이 가능해요. 어, 전면에는 1300만 화소 카메라를 적용해 가지고 음, 셀피 촬영에도 좋더라. 어, 셀피. 셀피 촬영에도 유용하다 합니다. 어, 이 밖에 5000mAh죠. 5 0 0 0 m a 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했네요. 그리고 25W 타 유선 충전 지원합니다. 그 무선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쉽게도. 어, 최대 1TB 마이크로의 그 SD 카드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갤럭시 A15 LT는 블루, 블랙, 라이트, 블루, 옐로 우세 가지 색상인데, 어, 이동통신 3, 사하고 작업제 모델로 모두 출시가 가능합니다. 어, 일단은 어디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뭐 컨텐츠를 감상하고 사진 촬영을 즐기는 고객들에겐 아주 스마트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어 제품을 선보이면서 고객들의 선택 폭을 음 확대해 나갈 거라고 하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음 구입하시면 딱입니다. 음 뭐, 돈도 없는데 비싼 거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 저렴한 거 쓰시면 되고, 또 이런 폰들이 또 많이 팔려야지만이 음 삼성이 또 실적을 좀 많이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고급 폰도 많이 팔리겠지만은, 저가 음 폰도 어, 무시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닥치는 대로 다 팔아야 돼. 닥치는 대로 지금. 뭐, 참, 참물, 더움을 갈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어, 그리고요. 어, 삼성제가 이번에 똘똘해진 AI에 힘입어서 스마트폰에 이어서도 TV에서도 인기몰이를 한답니다. TV에서도. 어, 삼성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일 동안 음, 이어진 2024년형 TV 신제품 사전 판매에서 판매량이 작년 사전 판매량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상당수가 AI가 장착된 대형 디스플레이 제품이라고 하는데, 85인치짜리 그 이상으로 된 거, 초대형 제품이 작년보다 사전 판매량이 4배 가까이 증가대요 4배. 4배 가까이 증가됐다. 삼성은 사전 판매가 늘어났는데, AI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이 AI 기술을 통해서 저화질 영상을 8K급으로 고화질 영상으로 바꾸는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 옛 영상의 그 듬성듬성 비어 있는 픽셀에 맞는 색상과 명암을 AI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어, 이 기능에 최적화된 그 3세대 AI 8K 프로세스가 이번에 선보인. 그런 네오 QLED 8K에 이제 장착이 된 거죠. 어, 삼성의 첫 AI 폰 갤럭시 S24 시리즈도 출시 28일 만인 지난달 음, 28일 국내 판매 어, 100만 대죠. 이 100만 대를 돌파를 한 겁니다. 어, 지난달 2 4일 선보인 세탁 건조기죠 비스포크 AI 콤보가 어, 출시 2주 만에 3,000대 판매를 돌파한 비경에도 AI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어, 상당히 기대되는 TV인 어, 것 같습니다. 어, 요즘 또 소송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지난달 19일에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이 하나 접수됐대요. 어, 피고가 삼성전자, 원고는 KP, Innovations 2,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의 그 MPE에요, m p 특허 자산관리업체라고 하죠. Non-Practicing Entity. Entity인가? 아, 인타이틀 y 하여튼, 특허자산관리업체 n p 라고 부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laughs> 삼성폴드블폰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낸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하고 카메라를 두 개씩 장착한 이 청각장애인하고 외국인용 통역기기 특허를 어, KP이노베이션스2가 사들였는데 이삼성폴드블폰 구조가 이와 비슷하다는 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어깨에서도 그래요. 디스플레이하고 카메라를 두 개씩 장착한 제품은 모든 특허침이라는 주장이라면서 이 무차별 소송으로 기업에 부담을 준뒤 합의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어, 삼성전자를 향한 특허 괴물들의 공격이 갈수록 교묘해진다고 하네요. 어, 권리 범위가 넓어서 여러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특허를 집중적으로 사들인는뒤 어, 관련 제품을 내놓는 기업을 공격합니다. 뭐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통신장비 분야 등등해서 이 글로벌 정보기술 IT 기업 중제품군이 어 가장 넓은 삼성전자가 어 이들의 1번 어 사냥감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 특허 정보 분석업체 유니파이드 페이턴츠에 보니까 삼성은 최근에 5년간 미국에서만 404건의 특허 침해 소송 당했고 어 4.5일에 한번 꼴입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208건의 원고가 NPE였어요. NPE. MP. 이 m p 가삼성전자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어, 지난 5년간 m p 가낸 특허 침해 소송 건수 보니까 삼성이 208건, 구글이 168건, 애플이 142건, LG전자 85건, 아마존 74건 등 크게 웃도네요. 이 m p 는 기술적 가치는 높진 않는데 권리 범위가 넓은 특허를 상대적으로 싸게 사들여가지고 어, 소송에 활용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경향이 과거보다 훨씬 뚜렷해졌다고 하네요 어, 지난달 19일에 그 kp이노베이션스2가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청구 소송에는 이상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더랍니다 먼저 소송 대상 뭐 화웨이 샤오미 등뭐 중국 기업 뿐 아니라 이 구글 모토롤라도 폴더블폰을 내놓았는데 어, 삼성전자만 콕 집은 거야 삼성전자만 콕 집었다 응? 어, 치해내용도 석연치 않는데 어, KP Innovations 2는 삼성 폴더블폰의 디스플레이랑 카메라가 어, 두 개씩 장착, 장착된 거를 문제 삼아요 어, 폴더블폰의 특성상 당연히 두 개씩 넣어야 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적인 구조 자체를 내 것이라고 주장한 건데 음, 소송이 걸린 대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한 합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최악의 경우 제품 판매가 금지되거나 또는 오랜 기간 음, 소송 끝에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무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MP들이 삼성을 타깃으로 삼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 KP 이노베이션2가 삼성만 소송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 있는데, 어, 지난해 전 세계 폴더블 폰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이 66.4%였죠. 그러니까 KP 입장에서는 삼성만 잡으면 더볼 것도 없다. 뭐 그런 거예요. 어, 특허침의 소송은 로열티를 지불하고 1,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어, 삼성이 전선이 넓은 기업이란 점도 MP의 먹잇감이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하네요. 메모리 반도체부터 스마트폰까지 전자업계가 취급하는 제품을 거의 다 생산하잖아요. 어, 특히 단순 부품이 아닌 가전과 스마트폰, PC 등 이런 세트 상 제품은 수많은 기술이 한데 적용되다 보니까 MP 입장에서는 공격할 게천지라고 하죠. 이 문제는 MP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 제품의 근간이 되는 원천 기술이 아닌 대단한 기술은 아닌데 이 권리 범위가 넘어서 여러 제품에 걸수 있는 특허를 확보한 뒤에 어, 소송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거죠. 어, 지난해 12월에 귀식 재산 연구에 실린 MP 소송 특허의 질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니까 이 MP들은 한개 특허로 평균 6.2건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음, 반면에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제조 기업들은 한개 특허로 평균 1.8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데 그쳤는데, 어, MP 소송에 연루된 특허는 제조 기업 특허보다도 이 권리 비용이 좀 넓고 기술적인 불확실성이 높다고 하죠. 사실상 소송하기에 좋은 특허를 싸게 사들이는 셈이라고 합니다. 어,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만 집중적으로 모아서 소송을 거는 MP도 있어요. 그 m p n 텍사스 IP 벤처스의 자회사죠, KT 이미징은 소규모 R&D 기업들로부터 이미지 센서 기술만 사모아 가지고 삼성, 애플 등 대기업에 소송을 걸어요.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물론이고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 쓰여서 소송할 것이 수두룩 하답니다. 22년에는 대만 기업인 킹팍테크에서 7개 특허를 매입해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등 5개 기업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익토력 부메랑 특허도 문제라네. 어, 국내 중소기업 등이 가진 특허를 미국 MP가 사들인 뒤에 어, 국내 기업 공격에 쓰이는 거예요. 어, 통계청에 따르니까 미국 회사에 양도된 한국 특허가 총 890건입니다. 음, 2013에서 22년 해외 MP가 국내 기업 특허 소송에 활용한 어, 특허 1317개 중 52개가 이런 부메랑 특허였다고 하죠. 어, 삼성은 특허 출원의 속도를 내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음, 일단은, 지난해 삼성자가 미국에 신청한 특허가 6,165건이에요. 1등입니다.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2,564건, 합치면 9 0건에 달하죠. 어, 2위는 퀄컴이 3,854건, 3위가 TSMC 3,687건을 압도하죠. 어, 누적으로 따져도 93,327개를 보유해서 삼성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진 기업입니다. 어, 별리사도 공개 채용해요. 어, 별리사를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은 어, 삼성 뿐이라고 합니다. 어, 스마트폰, TV 등을 만는 그 삼성자 DX부는 오는 20일까지, 어, 24년 상반기 별리사 채용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아,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채용, 한번 채용이 아니라, 그, 채용 공고 참고해가지고, 음, 한번 입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 문제는 이 소송이 참 아주 자, 잔인한 놈들이 많네요. 보니까 아주, 아주 걸때립니다. 참. MP라는 업체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대기업들을 못 살게 하는 놈들도 있네요. 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삼성에 똑똑한 뭐, 별리사, 변호사들 많이 있으니까, 어,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